1심 결과가 뒤집힌 오창후 길이 폐기물 소각시설 불허 처분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청도시가 상고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이범석 시장은 특히 재판에서 지더라도 향후 행정 절차를 통해 소각장을 저지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. 남궁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창후 길이 소각장 불허 처분 패소와 관련해 브리핑을 연 이범석 청주시장. 그는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은 공약이기도 하다며 오는 16일쯤 상고해 대법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전국의 18% 이상이 과다하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환경권,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각장은 신증설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공약을 한 바 있고. 이 시장은 항소심 패소 근거가 된 소각장 추진 업체와의 이전 협약은 구속력 없는 선언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다며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른 만큼 상고심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건축허가 불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각장 건립을 막을 수 있고 막아낸 경험도 있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. 마지막 행정 절차가 건축허가예요. 건축허가에서도 불허를 한 사례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겼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난 뭐 걱정 안 하셔도 우리 시민들이 그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에 오창 주민들은 강력한 소각장 불허 방침에 만족한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시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. 그러면서 소각장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저희들 오창 7만의 주민들은 하여튼 뭐 끝까지 저 소각장 문제는 끝까지 갈 겁니다. 우리 청주시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협조 무조건 할 거고요. 청주시에서 과연 저희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청주시를 압박해서라도 저희들은 끝까지 갈 겁니다.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시가 업무 협약을 통해 소각장 등 이전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지만 이와 어긋나게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업체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.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1심 승소 뒤 오는 1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클랜코의 폐기물 중간 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HCN 뉴스 남궁 형진입니다.